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고귀한 희생자가 발생한 참담했던 한 해였습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아깝게 저버린 청춘들을 위해 추모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12구 이태원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통감하셨다던 무거운 책임감의 실현을 원하며, 그럼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치가 젊음을 굴리게 하지 말고 젊음이 정치를 굴릴 수 있게 하자. 2011년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한 촛불 집회에서 한 유명인이 했던 말입니다.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는 박강산 이민옥 의원님 주관으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 주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일 그 젊음을 보았습니다. 분노한, 그래서 이대로 둘수 없다고 생각한 대학생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을 맡아 참여했습니다. 앞서 시립대가 쏘아올린 100억의 예산 삭감 참사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시립대만이 아니다. 어제 토론회 자리에는 생계와 미래에 대한 위협을 느낀 당사자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 따져 물었고, 서울시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반값 등록금이 민주당의 정책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네, 맞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2011년 여야를 막론하고 들고 나온 이슈였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면서 새누리당 당론이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 아니 반값이란 단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난해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실제로 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학교를 포기하고 등록금 때문에 시립대를 들어온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는 시립대 운영 지원금 576억 원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38억 증액 의견으로 615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138억이 감액되었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시립대 예산은 477억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강의실 여건 개선,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전혀 근거 없는 내역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저출산을 위해 밝힌 모토, 엄마 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맞습니까? 네. 그럼 삭감된 내역 중 보라색 글씨 항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잘안 보이시나요? 보라색 글씨.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시립대도 엄마 아빠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100억 삭감 내역 중에는 저렇게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요. 다음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살펴봤더니 서울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용적률 완화 및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대학 재정 지원이 비수도권 지방 대학들에 비해 소외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의 예산은 100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연구개발이나 학생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실험실 현미경 구입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시립대 내부에는 저렇게 노후화된 시설들이 현존했습니다. 오히려 시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교수진들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공의 역할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서울시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대학의 본연의 목표는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인데, 교육 기능은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돼야 되고, 연구 기능은 교수님들이 좀더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예를 들면 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습 기자재라든가, 또 요즘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간을 마련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창업이나 기술 창업 같은 게 강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일, 뭐 그런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시장님 말씀처럼 사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저희 서울시에서 아낌없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손 안에 서울, 서울시립 대 반값 등록금이요, 입학금도 무료. 저렇게 학생 인터뷰를 보면 저렴한 등록금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실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언론을 통해 이미 의견을 전달하셨듯이 다음 추경에 시립대 예산 올리실 의향 있으신 거죠? 예, 뭐 당초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던 건뭐잘 알고 계시고요. 아마 시의회에서 특히 의장님께서 이그 삭감을 주도하셨는데, 그 취지가 꼭 시립대의 교육이나 연구 그 분위기를 뭐좀 저하시킨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이제 4분의 1 정도로 시중 그 서울시의 사립대학들의 한 26% 수준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등록금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과 역기능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를 마련해 보시겠다 하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당초부터 삭감할 때부터 추경 기회를 활용을 해서 올해 예산을 원래 책정됐던 예산이 확보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질도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만 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그런 그 판단을 해주신 것은, 지나치게 등록금이 낮게 책정돼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진실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의원님 더잘 연구를 해서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값 등록금이 보편화된 이후에, 4분의 1 정도 된 이후에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충이 돼가지고, 오히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이 왔던 거를 다시 반환하는 모양새가 돼서, 그 예산 운영에서는 비효율이 좀 초래된다 그래요. 뭐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등록금을 한 4분의 1 정도 내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학생들 일부의 불만도 있는데, 그런 불만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서 좀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할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서 좀 활발하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그리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서울시는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마침 총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뀐 총장님의 보관은 뭔지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히려 학교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반값 등록금 때문에 강의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근거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추후 논의가 예. 이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네, 되겠습니다. 학생 한때 그런 구성원들과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학생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자구책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짐을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 긴급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는 원룸 하수 표시가 붙은 주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거비는 물론 난방비에 교통비 등이 오르면서 20대 청년층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23살 박시연 씨의 모습입니다. 실내에서도 방한조끼를 입고 있고 흰색 털 슬리퍼까지 신었습니다. 창문에는 방풍용 비닐, 이른바 뽁뽁이를 붙여놨습니다. 보일러는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틀고 있습니다.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일러를 끄고 있어가지고 발이 시려워서 집안에서도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겨울에도 한 달에 5만 원 안팎이던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늘긴 했지만 예전 비율로 보면 8만 5천 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11만 4천 원이 부과된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확실히 아 진짜 많이 나왔다, 물가 많이 올랐다, 좀 줄여야겠다라고 느꼈어요. 올라거나 이런. 난방비는 물론 식당 물가, 배달료 등도 오르자 박 씨는 식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배달 앱을 삭제하고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등 각종 요령을 짜내고 있습니다. 배추 같은 것도 혼자 먹기에는 되게 크잖아요. 사서 반으로 나눠서 같이 먹고 그런 식으로 같이 돈 절약하고 있어요. 경기도 군포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한재서 씨는 교통비 인상을 걱정합니다. 매달 지하철과 버스 요금으로 8만 원쯤 쓰는데 예고된 대로 기본 요금이 3, 400원 오르면 10만 원을 훌쩍 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야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 가끔 타던 택시는 요금 인상 이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막차 시간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거나 정말 아예 그냥 밤을 샌다던가. 7, 8천 원 수준이던 대학가 식당들도 어느새 만 원 이상이 기본이 된 상황.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슬금슬금 늘고 있습니다. 뭐라도 좀 뭐 고정이 되거나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진짜 아무래도 뭐 교통비 문제 고민이 제일 크죠. 학생들이 체감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비, 식비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크잖아요.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의 월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가인데요. 이곳 월세는 1년 사이 7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민지 씨가 학교에서 15분 이상 걸어야 하는 재개발 지역의 반지하 방을 얻은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청년 1인 가구들은 현재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비싼 주거비, 거기에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2중, 3중, 4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가 주변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는 모 대학생은 1, 2월에 저렇게 난방비만 15만 원, 17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단 청년 1인 가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밝힌 약자, 주거 취약계층에는 분명 청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본 의원도 청년으로서 서울시에 10년 동안 거주하며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한 고통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5명 중 2명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장이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뭐 이사비도 지원을 하고 주거비도 되도록이면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월세 지원도 시작을 했고 기억나는 게 문화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 청년에 진입하는 나이 1년 동안 20만 원 정도 문화 바우처 지원도 시작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청년들의 그 경제난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 보여주신 것처럼 뭐 모든 분야의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고통이 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님께서는 저번에 반지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다가 표본을 1,100가구로 바꾸셨습니다. 지난 국감회의장에서는 또 인력과 예산상 한계가 있었다, 의지가 앞섰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해가 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수해 직후에 나왔던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 전수조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거 상향이나 주거 지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일단 작년에 수혜가 워낙 컸던 만큼 이제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산다든가 하는 집의 경우에 주거 상향을 목적으로 일단 급한 부분을 먼저 실태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 뭐 그 성동구에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왜 서울시는 안 했냐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오해가 있는 것이 조사 자체를 그렇게 그 상태 조사나 실태 조사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층 면접 조사라고 그러죠. 성동구처럼 무슨 건축사들이 가서 하드웨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복지 상담사들을 파견을 해서 그분들의 실생활 어떻게 뭘 도와드려야 될지를 직접 물어보고 특히 주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 상향을 해드릴지를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서울 전 지역을 동시에 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기왕 성동구가 다 했다고 하니 전 구청장님하고 지금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상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사까지를 겸해서 특히 주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그 강구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는 작년에 수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거 상향을 꼭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주하는 곳 위주로 조사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과 인력을 저는 더 과감히 투입하더라도 또 25개 자치구 협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올해도 폭우 한파 등 재난 상황이 충분히 닥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반지하 전수조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청년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의문과 목소리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대신 묻고 전달해 보려 합니다. 시장님은 지난 6개월간 서울시의 전반적인 청년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아직까지야 뭐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죠. 이제 한 4~5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제 기억에 한 6조 몇천억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을 텐데 올해는 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 스스로 생각해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차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가면서 사업도 정책도 좀 세분화하고 지원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올해 청년 정책 예산은요 서울시 약 1조 원 가량 투입되었습니다. 1조 1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작년 3월에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요. 청년 행복 프로젝트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야를 나누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뭐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희망을 주는 분야가 있고 또 불편을 해소해드리는 분야가 있고 또 경력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분야가 있고 뭐 네 가지인가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섯 가지 분야고요. 다섯 실장님께서 가지. 직접 브리핑도 네. 하셨습니다. 네. 일자리, 주거, 교육, 네. 생활, 참여 네.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었고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시장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는 주로 뭘 꼽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일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제일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취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자리 정책이고요. 저 기사를 한번 보시면 올해 청년 일자리 초강력 한파를 예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가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하니 우리 청년들의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일자리 사업에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목표 인원수였던 200명을 넘어선 203명이 참여를 했고 21년도에도 201명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대상자를 12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꾸준히 200명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는데 갑자기 대폭 줄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잘 모르...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네. 청년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실제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블로그에 참여자들이 올린 후기를 보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기사를 보시면 인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고용 승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경험을 제공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더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네.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 임기호 의원님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질문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교육과 유수기업 혹은 민간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까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내실화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시장님은 혹시 청년들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주요 개선점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동안 해오던 청정넷도 있고 또 최근에 미래청년 위원회인가요? 이제 만들어서 새로 좀 보강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청년들로 보강을 해서 정기적으로 총회와 이 소위를 지금 소위원회를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열심히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부딪힐 때 최근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그 전문 분야별로 참여하신 분들이 꽤 열심히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4월 달쯤에는 그렇게 모아진 의논을 해서 모아진 바가 전달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실장님 그 미래 청년 위원회가 아니라 미래 서울 전략회의인데 시장님이 청년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많은 청년들이 사실 서울시 청년 사업에 대해 홍보의 미흡성을 지적하곤 합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단지 서울시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고 자족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루트로 청년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새로 시작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기요? 계기가 뭐 주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준다는 취지겠죠? 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사 지원으로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청 기준에서 주거비 기준을 보증금 5천에 월세 40으로 잡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떤 사업이든 지나치게 기준을 높이게 되면 또 뭐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보통 한 50%, 중위소득 85%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게 지나치게 좀 까다로워서 중위소득 150%인가요? 좀 상향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게 기억이 납니다. 중위소득 150%는 원래부터 150%였고요. 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애초 목표했던 인원이 5천 명이었는데 최종 수혜자 수는 저기 몇 명이라고 써 있습니까? 최종 지원 대상. 네, 3,2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3,28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했던 인원보다 1,000명이나 더 적게 선정된 이유도 잘 아시겠죠? 아무래도 좀 지원 기준이 까다로웠나 보죠? 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 기간에 목표했던 5,000명보다 훨씬 적은 2,000명만 지원했었고 그나마 신청 기준에 부합한 청년은 1,00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을 두 달 연장했었으나 목표치 달성을 못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형태나 각종 현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 기준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 이하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최근에 그 기준도 좀 상향을 해서 보증금 월세 구분 없이 한 2억 정도로 뭐 올린 거 아닌가요?
네, 보증금 5천에 월세 40인데요. 보증금 5천 이하의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작년 구토부는 금리가 저렴한 법 팀목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월세로 이사가는 경우만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서의 행정이 아닌 설정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 네, 본 의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 목소리가 담긴 행정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시장에 더 많은 경제 취약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세를 포함하는 등의 기준 완화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사회적 요인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효과가 좋다. 그 진행 과정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대상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런 보고는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심리 상담 기간 및 횟수를 두 달 안에 5회 및 최대 7회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사업 참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트라우마 치료가 두 달 만에 심리 상담 받고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너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짧다라는 것입니다. 사업 취지는 좋으나 사업 운용상의 융통성이 없고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배려가 부족한 행정입니다. 단순히 몇 달 안에 몇 회, 총 몇 명이 상담받았다라는 숫자와 성과만을 강조할 게 아닙니다. 사업 참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지원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 요청드립니다. 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시장님, 본 의원이 오세훈 TV 계정으로 올라온 영상들을 쭉 보았습니다. 청년밖에 모른다는 주제의 영상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요즘 청소년, 청년들에게 핫한 아이돌 뉴진스를 서울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현장의 청년 목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 미래 전략회의 예, 그 출범하는 날 예를 들면 임명장을 주고 좀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청년들과의 대화 자리는 몇 번 가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미래서울 전략회의 사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미래서울 전략회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문가가 대상입니다. 도대체 청년에 있어 전문가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직종에 종사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깊이 있게 연구를 한 분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발된 청년 의원들을 보면 일반 대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그럼 40명의 전문가 중에 청년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죠? 구체적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요. 발대식 때 참여하셨고 포함되어 있다 그러네. 네. 네, 발대식 때 참여하셨었고 그 사진 보면요. 실제로 기억납니다. 네, 네, 기억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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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납니다. 네, 한 분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더 다양한 그 장애 유형의 청년 장애인들이 더 포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띈 청년이란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거죠. 그분들이 무슨 뭐 사계에 완전히 전문가다 이런 것보다도 그동안은 청년들과 이렇게 그 반복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은 엄선해서 정한 다음에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자체적으로 거치고 그런 것들을 전달받는 형태로 조금 유형을 바꿔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원래부터 그 분야에 대단한 전문가다 이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이렇게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도 그분들 스스로 어떤 그룹핑을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반복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래야 보다 심도 있는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논의된 것 중에 서울시 홍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논의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꽤 여러 분야로 나눠서 지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서열을 위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야 참여 가능한 체계인데요. 본 의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닌 또 하나의 높은 벽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예, 정책 오디션
온라인 제안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일상적인 뭐 생활의 불편이나 이런 걸 듣는 자리는 또 그런 걸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마련된 이 전략회의는 이제 좀 반복되는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한다, 뭐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시장님, 제가 질문 요지에도 청년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장벽 없이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게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 실례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탈모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 들면 다 조금씩 빠집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소소하지만 체감형 정책을 위해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이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탈모인 중 중장년도 있지만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안 그래도 주거비, 뭐 생활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탈모 치료비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죠. 특히나 청년 탈모의 경우에는 이 노년의 탈모가 오는 것과는 달라서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봄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항상 늘 그렇듯이 형평성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논의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뭐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급여가 안 되는 질병 중에 예를 들면 탈모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라섹이나 라식을 지원하는 게 더 기묘한 거 아니냐 우선순위로 보면,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한번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서울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히 탈모, 청년 탈모다 이렇게 딱 그 초점을 거기만 맞출 일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몇 가지 질병과 이렇게 비교 교량을 해서 무엇이 과연 더 시급한 그리고 더 필요성을 느끼는 지원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전 바랍니다. 네, 시장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지난 1월에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라.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라.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동네에서든 어디서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담론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든든한 뒷받침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노래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족 돌봄 청년이 3년 전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잠시 함께 청취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이야기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가난에 대하여. 네, 실제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어떤 청년한테는 가족을 돌봐야 할 당사자고 오히려 국가의 혹은 지자체의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서울시는 촘촘히 사회적 돌봄 공백을 메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의 라떼 어법이 아닌 너 때는 이랬구나의 너는 어때의 접근 방식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청년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닌 서울시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